되니까.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제의 갑 국회의원 배경입니다. 저희들이 1년 넘게 해왔던 싸움이 승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이 강추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됩니다. 드디어 대법원에서도 문준용 수사 자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2017년 11월 28일 이 문준용 수사 자료를 비공개해서 저희 의원실로 결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검찰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 이걸 못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드디어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즉 검찰이 비공개 결정을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자료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 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그러니까 문준용의 미국 파슨스 스쿨 등록을 연기했는데 그 등록 연기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2번 파슨스 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그러니까 입학 통지서. 3번 2007년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이 세 가지 자료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수권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검찰은 양 당사자, 그러니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을 받은 쪽 모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모호한 결정을 내렸는지 면죄부를 주었는지 이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특혜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여부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1심부터 정보공개 판결을 했습니다. 1심에서도 정보공개 판결을 했고 검찰은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고등법원도 정보공개 판결을 했는데 또 상고를 했고 대법원까지 정보공개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겁니다. 법원에서는 수사자료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오히려 판결문에 썼었습니다. 1심 법원부터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은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검찰이 정보공개 거부한 것에도 큰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정보공개 소송 지면
불복하지 마라, 그냥 정보공개해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검찰이 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즉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이 어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청와대 최고위층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의 지시와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이 의심의 1차 대상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성력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의 잣대는 지위 보화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대법원이 공정의 손에 승리의 꽃다발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